제 옆에는 지금 우리 박예슬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슬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주말에 그 얘기 다까요, 우리 촛불 집회 얘기? 네. 예, 그 지금 뭐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것, 또 우리 저 춘천, 강원도, 네, 그죠? 그리고 예.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서도 많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어요. 이거 어떤 언론에도 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신문고 뉴스에 딱 한 장이 보도됐었고요. 기성 네. 언론 레거시 미디어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왜 안 해요? 그래 국민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뭐 수많은 유튜브에서 중계하는데 왜 그거 안 해요? 글쎄요, 저도 또한 궁금한데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촛불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네. 일부의 기성 언론 레거시 미디어들은 보도를 원치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 언론이 오마이뉴스는 한 거 본 것 같아. 오마이뉴스도 이번 주에는 보도가 안 됐었던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신문고 뉴스에 딱 하나 보도됐다고 합니다. 아, 참 신기하다. 네. 네. 자, 하여튼 뭐 그 어떤 인 발언이 어땠고 규모가 어떻고 내용이 어땠는지 좀 하나하나 좀 얘기해 주세요. 우선 최근에 이 집회 신고를 한 장소에 그구 네. 집단 신자유연대가 또 나왔어? 네, 급해 집회를 신고한 장소 한가운데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 민주시민들, 촛불시민들, 촛불행동에서 신고해놓은 집회 장소에 한가운데 지금 저렇게 아, 김상진?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 추석 선물 받은 사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한테? 내외한테? 네. 이 더 자파킬러 김상진 TV. 근데 저희 재밌는 게 뭐냐면 우와. 저 벨라도라는 저 벨라도 어플이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단독 채널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게 원래 그 구글 유튜브 안정권 씨 안정권 지금 구속됐죠. 그 사람 구속됐죠. 네. 아. 그 사람이 운영하던 채널인데요. 거기 오. 채널을 이제 김상진이라는 저 분이 받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거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파 킬러라고 하면서 저 자동차를 집회 신고를 한 장소 한가운데 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이상한 노래 틀어왔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계하는 유튜버들한테 저작권 침해 신고 맞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맞습니다. 그 노래 그래서 틀어내니까. 그래서 지금 양이삼 TV는 현재 저작권 신고 문제로 수익 창출이 좀 정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어머머, 아유. 참 좋아. 고도에 정말 네. 아예 머리를 써서 어떻게든 좌파를 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저 극단주의적인 예예 예. 구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집단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죠. 집회 신고 장소 한가운데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오고 안중근 소장이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 것 같은데 네, 법적으로 이제 고소를 하겠다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경찰은 뭐 했어요? 경찰 경찰들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니 이거 뭐라? 아, 대통령 내외한테 선물을 받는 집단인데 경찰도 눈치가 보이겠죠. 아니 이거 법률 위반이 불법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그래도 사람 집회 여기가 들어왔고, 가장 안 해놓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은 정말 경찰의 얘기를 우습게 합니다. 우습게 알아요 정말. 네. 그리고 싸움도 잘하고 욕도 잘합니다. 경찰한테요? 네. 근데 놔둬요 그냥? 아니 경찰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경찰이 뭐라 그러면 추석 선물 받은 거 딱 보여주는 거야 그냥? 그런 건 아니고 아메 여사 마패야 그냥 완전히? 나 이런 사람이야 대통령 어떻게 김건희 여사한테 받았어 딱 보여주면 경찰이 어 그러세요? 하면서 그냥 집에 가요 경찰이? 경찰이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진짜 참 나라가 뭔지 모르겠다 했는데 그래갖고요 네. 어떻게 됐어요? 이게 몰아내고 네, 결국에는 결국 조금 쫓아냈고 시민분들 그리고 집회 신고를 했던 촛불행동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이 구구 신자유연대 사람들을 몰아내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고군분투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리적 충돌을 바라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집회를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겠지. 네. 그런데 최대한 민주적으로 해결하려고 많은 촛불 시민분들이 고군분투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집회 신고 장소에 일찍 가서 네.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야 도대체 아유 집회도 마음대로 못하는 나라네. 그리고 그럼 어땠어요 분위기라든가 모이신 인원? 모이신 인원이 딱 두 시간만 하대 그것도? 네 거기는 딱 짧게 지금 춘천이나 강릉에서 했던 집회는 좀 긴 집회라면 이 촛불 지금 집회 엄청나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엄청나. 인구가 이게 청계광장 아니에요? 네 지금 청계광장 지난주 토요일날 모습이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굉장히 뜨거운 열기로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되게 재밌었던 것은 행진이 점점점 늡니다. 그리고 행진을 할 때 시민분들이 환호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박수 쳐주시고 또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시고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집회 신고한 장소가 꽉 채워졌죠. 글쎄 말이에요. 네. 그만큼 많은 시민분들이 지금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퇴진 이거를 천 개를 주최 측에서 준비했다 그러는데 금방 동이 나버렸다고.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네. 다른 지역은 어땠어요? 서울 다른 말고. 지역 다른 지역도 굉장히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또 춘천 강릉 집회는 서울에서 우리 초심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집회는 사실상 동원 집회라기보다는 홍보 집회여서 홍보 조금 집회. 취지성이 다릅니다. 홍보 집회는 인구가 많이 유동성이 있는 지역에서 많이 알리는 게 목적인 집회고요. 지금 여기 청계광장 같은 경우는 동원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많이 동원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집회의 취지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거는 사전 작업을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렇지? 그렇죠. 우리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네, 모입시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동료하는 집회. 백우정 대표께서 희생하는 거지 먼저 가고. 네. 그런 집회 약간 취지성이 네. 다르긴 한데 네네. 여러 시민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춘천이나 네. 강원도 지역은 사실은 보수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시민분들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그런 그 우리 백운정 대표께서 계속 다니시는 데가 지난주에는 대구 가셨던 거예요? 대구? 아니 전주인가? 전주. 전주랑 광주 가셨고요. 그다음에 대구 그 전에 대구 갔었구나. 네. 계속 전국을 다니시면서 결국은 이제 집회의 열기를 계속해서 끌어올리시려고 노력하시는 분투하시는 네. 고군분투하시고 계십니다. 고군분투하고 계시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더욱더 우리 서울의 소리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 시민 여러분들이 기운을 내서 집회에 더 열기가 뜨거워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집회 얘기 더 하실 얘기 없으면 다른 주제로 넘어갈까요? 네. 아, 다른 주제 준비 오신 게 저건가요? 옮길 건가요? 어떻게?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을 놓고 굉장히 여야가 뜨거운 공방이 있었는데요. 네. 결국에는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일정에 참여했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 그리고 많은 민심이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왜 걱정과 우려가 큰가 하면 네네. 사실 대통령 배우자가 외교의 관례상 대통령의 일정에 동반하는 것은 맞는데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뜨거운 가운데 해외에서도 이 여론을 알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알고 있겠지. 네. 네,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국격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여론이 뜨겁고 민심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더라고요. 화가 나 있어요? 네. 아,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민심이 화가 나 있다? 네. 대통령, 아니, 김건희 씨가 해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네. 뭐라고 왜 그럽니까? 화가 나 있냐면 돈도 고른 여자, 술도 고른 남자가 해외에 나가서 국가 망신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김건희 너무 뻔뻔한 사람이네요. 증거가 이렇게나 많은데 검사들은 말 한마디 못했을 듯 이렇게 민심이 안 좋으면 조용히 모습을 안 비추는 게 국민 정서에 좋을 텐데 국민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여행 가니까 좋냐? 라는 좋냐? 댓글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좋냐? 좋냐? 예. 네.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대목이야. 그 다음에.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 아, 네. 안 왔으면 좋겠대요. 건희는 지금 증거가 너무 많아서 수사 시작하면 위험해서 계속 불기소 때린다던데 네. 이러려고 검찰이랑 경찰 다 지발 아래 둔 거지 이러고 해외여행 가서 패션쇼 하면 기분이 좋니? 약간 이런 댓글도 많았고요. 아, 그건 좋니예요? 네. 약간 좋냐? 네. 네, 알겠습니다. 해외 동포들이 불쌍하다. 국격이 떨어져 창피함이 얼굴을 못 들 것 같다. 환율 치솟고 외환 보유고 쭉쭉 빠지는데 이 시국에 해외여행 가냐? 라는 의견도 많았고요. 바퀴벌레 한 쌍이 비행기를 타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니? 가니? 네. 비행기 타니? 아, 진짜. 우리 마지막 말만 다시 한번 해요. 그죠? 네. 좋니? 가니? 네. 알겠습니다. 타니? 이번에 또 김건희 여사의 네. 해외 순방 패션을 두고도 많은 국민들이 어떤 패션이냐고 나도 궁금해. 논란이 크고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저건 봤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 봤어요. 비행기 그 출혈해서 내리는 네. 거. 블랙인데
내가 봐도 이야 고급스럽다 딱 생각이 들더라고. 참 국민들은 지금 그것도 말이죠? 또한 빌린 옷이 아닐까. 누가 빌려줬을까. 그것에 대한 부분도 밝혀야 하지 않을까. 빌려줬는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옷인지. 네. 이번 영국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국 가는 것도 참 그렇잖아요. 영국 엘리자베스 2세라는 그 왕실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대한민국은 뭔 관계가 있어 솔직히. 어? 우리가 영연방 국가야? 아니면 우리가 뭐 왕실을 섬기는 국가야? 우리 공화국 아니에요, 공화국. 그리고 뭐 영국과 이해관계가 우리가 그렇게 높으냐? 그것도 아니고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또 EU에서 탈퇴한 국가인데 거기 왜 가냔 말이야, 갑자기. 어? 근데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모든 관례에는 원래 부인이 동반하는 게 원칙이라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그러니까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댓글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박지원 원장이 약간 실수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본인이 스스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자기는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김건희 씨가 본격적으로 영부인의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본인이 한 말을 지키는 것인가? 자기 내조만 한다 그랬죠? 네. 숨만 쉬는 것도 거기에 이렇게 숙이고 거짓말. 모든 말이 거짓말. 사고만 치지 말아라. 이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정상적인 외교 관계로 봤을 때 그냥 외교부 장관 정도 보내는 게 맞아요. 네. 그 뭐 이제 영연방 국가들이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든 미국이라든가 영국과 밀접한 국가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황실이 있는 일본. 또 북유럽에 있는 이제 그 아직도 왕이 남아 있는 그런 국가에서는 당연히 보내겠지.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 것도 내외까지 말이야. 뭐 그렇게 가서 뭐 셔틀버스 탄다는 거 모르지. 하여튼 리셉션도 따로 한다 그러고 장례식만 참석하고 오는 거야 거기 그냥. 네? 장례식 참석하는데 부인이 같이 가야 돼요? 그 보여줘요 그게? 그 예우예요? 아, 나 참 잘 모르겠어. 어? 그러니까 나는 제 생각이 드는 생각은 김건희 씨가 가자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지. 내 추측에는. 왜냐? 여왕이거든, 여왕. 여왕 장례식 행사거든. 그러니까 네. 난 가야 돼. 응?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지. 그렇죠. 보여주기식의 행보가 아닐까. 또 아니면 버버리 신상을 위한 쇼핑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언제 자기 또 패션쇼 해야 되니까. 네. 응? 또 해외 유럽에 가서 한동안 못 봤던 신상들의 명품을 이제 오늘은, 사오지 않을까. 오늘은 제 예상에 장례식이니까 검은 장갑을 끼고 나타나지 않을까. 전에는 흰 장갑을 끼고 저 스페인 그 누구야 누굴 만났잖아요. 여왕인가 만났잖아요. 네. 오늘은 검은 장갑을 끼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드는데 박예슬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패션, 김건희 패션에 대해서. 이번엔 제발 국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네. 의전이라도 조금 대통령 관계 실장 또 대통령 의전 비서실장 같은 분들이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이번엔 제발 네, 국격만 떨어뜨리지 않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이제 미국 가서도 또 이제 어떤 의상을 할 건지 참. 아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건 아니죠 김건희 씨가. 그게 영부인들의 또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원래 없다가 만들었어.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없다고 그랬거든. 네. 공식일지 2시간 반에 있어요. 무슨 이제 이게 말이 안 되건 대통령 세금으로 아니 국민 세금으로 따라가는데 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동반으로 가. 그게 외유지. 한마디로 그건 외유야 외유. 어? 그게 그 국빈 방문으로서 그게 그래서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 영부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건희 씨가 혹시라도 이 영부인들 사이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까 제발 사고만 치지 않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또 내비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번에 어떤 또 신뢰가 나오고 외교적 결례가 나와서 국격을 떨어뜨릴지 또한 국민들이 굉장히 다음 많이 다음 주 금요일 날 잘 취재하셨고요. 네. 우려가 큽니다. 패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귀걸이 목걸이 나오는 건지 뭐 반지 뭐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크게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고 가진 않은 걸로 알고 하도, 있습니다. 하도 욕 먹어갖고 네. 그래도 그게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 눈치를 좀 봐요? 그래도 주변에서 여사님 이것을 입으세요. 여사님 이걸 다셔야 됩니다. 얼마나 또 갖다 주고 그러지 않을까. 자 조정훈 의원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김건희 특검법 반대. 저 좀 반성 좀 하고 있어요. 어때요? 지금 굉장히 이 조정훈 의원의 특검법 반대를 가지고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조성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네. 키맨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회수 출액하는데 한석이 네. 부족하니까. 그런데 조정훈 의원은 더불어 시민당 사실 출신이에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반대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래서 댓글에서는 뭐라고 댓글에서 하죠? 또한 굉장히 많은 네.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 뭐라고요? 역사의 죄인이다. 아. 조정훈 의원은 본인이 내로남불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부인의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조정훈 의원이 했었는데요. 그러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의견에서는 왜 침묵했는가? 당신이 말하는 의견은 내로남불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아니 부인이 자꾸 대통령 권력을 공유하니까 공적 여경에 나타나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혼자서 조용히 그냥 있으면은 국민들이 그 관심 갔습니까? 안 갔지? 조정훈 의원 참 희한하네.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조정훈 의원 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궤변을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떠드는 네, 국회의원이다. 조정훈 의원,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는 건 네. 역사의 죄인이다. 특검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다면 뭘 반대하는가. 조정훈 씨도 국민의힘 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검이 국민의 여론이다. 정치인으로서 부끄럽지 네. 않은가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민주당의 지지자분들이 또 조정훈 의원실 그리고 또 의원 핸드폰으로 많은 문자와 연락을 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가자 네. 이제 국민과 소통하겠다면서 9월 23일 금요일 날 국회 근처의 카페에서 자기가 이제 직접 시민들을 만나겠다. 조금 돌아섰구만. 네. 만나면 욕 뒤지게 먹을 텐데.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세 가지를 지켜달라고 했는데요. 욕설과 고성 금지, 도착 순서대로 5분간 대화, 그리고 특검의 민생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를 주제 등으로 내걸었습니다. 어이구 이제 그 올라갔네 많이. 조정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요새.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본인이 떠오르기 위해서 이런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나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진짜 그런 나쁜 사람이지. 예? 네. 네. 그래서 9월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여의도 근처의 카페에서 이 면담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박예식 기자도 한번 좀 카메라 들고 한번 가보시죠. 요새. 취재 한번.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일부 관심 종자다. 관심을 안 주는 게 답이다. 아, 라는 게 답이다.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굳이 우리가 여기 참여해서 기레기들에게 먹잇감을 주는 게 아닌가. 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네. 참여하지 말자라는 여론도 또한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예. 확실하게 취재해 오시네 우리 박예수 네. 기자께서. 예. 그래서 저 이게 또한 중요한 고민이 거야. 됩니다. 고민이 이제 갈지 네. 안 갈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간담회에 참여함으로써 또 질문을 주고받고 하면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또 개딸이라는 이재명의 열성 지지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가 기레기의 프레임이 되지 않을까. 와. 그래서 또한 먹잇감이 됐다 언론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고민이 네.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지지자 여러분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거 취재하신 거 있나요?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딱 취재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셔야죠. 민생 경제가 굉장히 큰 위기에 대통령 부부는 해외로 놀러가고 국민들은 네. 다 죽어가는 마당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행태가 과연 옳은가? 그리고 조정훈 의원에게 김건희 여사는 성역의 영역인가? 과연 국민들 전체가 원하는 민심의 반 이상이 특검을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옳은 행보인가 궁금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저 뭐죠? 5박 6일인가 4박 5일인가 갔다 왔어요. 5박 7일이요. 5박 7일이요. 네. 네. 그 민심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촛불 집회, 촛불 대행진 네. 또 주말에
열리면서 막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는지 예. 더 많이 취재하고 또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시민들의 진짜 민심이 무엇인지 전달하도록 조정은 의원한테 뭐 시간 아까우니까 가지 마시고 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그것만 취재해서 아마 조정은 근데 많은 지지자분들이 가지 않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아, 턴 하려고 이제 모양새 잡는 거야. 내가 안 봐도 뻔해. 저러다 국회의원 못 하거든. 다음 공천을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받으라 그래요. 하여튼 어디서 받든 국회의원 계속 해보라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박영수 기자 월요일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진성준 원내수석부 대표하고 이분이 오늘 회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좀 아쉬운 측면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아쉬운 측면이 다음에 또 조만간 다시 한번 또 진성준 의원은 줌으로 연결하면 되니까요. 연결해서 원내 돌아가는 얘기 그리고 민주당의 원내 전략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삼병 박사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진행되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하여튼 촛불 대집회에 지금 계속해서 많은 인원들이 나오고 있다. 자, 과연 5박 7일인가 미국 가는데 영국 갔다 미국 가는데 무슨 외교적 성과를 갖고 올 것인지. 놀러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패션쇼 하러 가면 안 되죠. 우리 국민 세금입니다. 우리 혈세예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가는 거거든요. 대통령 전용기. 거기 드는 기름값 다 우리가 내는 돈이에요. 예? 거기 가서 먹는 식사 다 우리가 내는 돈이에요. 수많은 수행원들 가죠. 그 사람들 다 식사하고 호텔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에서 안 대줘요. 우리가 내는 돈. 영국에서 안 대줍니다. 자, 우리 혈세로 가는데 좀 제대로 된 외교적 성과, 제대로 된 국민적 이해, 제대로 된 국가적 이해를 좀 가져오도록 조금이라도 좀 노력해 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